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자, 오늘은요. 색소폰의 정석 1권 안에 있는 A-21번의 악보에 대한 강의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자, 이 악보에 보시면요. 이 악보는 이 A-21은요. 솔라, 시, 도, 레, 미 연결 연습인데 조금 더 응용됐다 보시면 돼요. 박자가 조금 더 쪼개져 있고 솔라, 시, 도, 레, 미만 가지고 악보를 만들어 봤습니다. 연주 한 줄 한 줄 연주해 보도록 할게요. 앞에서 했던 리듬이죠. 어렵지 않게 시, 레, 도, 시, 솔, 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. 다음 해볼게요. 다음 넘어가 볼게요. 어려운 부분이 없으면 넘어가 보겠습니다. 네, 여기 마찬가지로 텅깅만 잘 생각해 주시고 호흡 쓰시는 것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. 네 번째 줄. 네 번째 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 해볼게요. 여섯 번째 줄 가볼게요. 자, 여기 뒤에 좀 보면요. 4분 음표. 8분 음표, 또 16분 음표 악보가 있고요. 이렇게 있는데요. 계속 우리가 시도래도, 시도래도, 시도래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. 사실 이 시도래도, 시도래를 연결하는 이 부분이 1옥타브랑 2옥타브, 1옥타브랑 2옥타브를 연결하는 구간인데 이 부분을 굉장하게 유연하게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해놓지 않으면 연주에 굉장히 계속 거슬리는 어떤 하나의 컴플렉스로 남을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특히 이 연습들 연결하시는 연결해야 되는 이 부분들이 있죠. 좀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내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이 부분은 확실하게 연습을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교차되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해주시는 부분, 그거 말고는 어려운 부분 없는 것 같아요. 그 다음 줄 가보게. 그 다음 줄은 붙점이 나오네요. 디다다라 디다디라라 빰 빠비다 디다디라라 같은 반복적인 리듬이 나왔는데 솔부터 솔렐레도 그 다음은 라레레도 이렇게 나왔습니다.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. 앞에만 확실하게 해놓으면 어려운 부분 없고요. 부점 다 앞에서 배운 거죠? 넘어가 볼게요. 여기서부터 이제 악보를 보시면요. 여러분들, 띠, 따라, 미라, 밤, 딴, 따라, 리라, 란, 레, 시, 라, 솔. 사실 저는요, 여러분들께서 요 정도 리듬 박자에서 내가 흔들리지, 요 정도에서 내가 이거를 딱 봤는데 박자나 리듬 부분이 흔들린다 하시면 여기서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앞에 레벨에서 찾아서 조금 더 트레이닝을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악보를 보고 있는데 조금 더 앞쪽으로 막 넘어가면 한 에튜드 A11 정도? A11 정도로 이렇게 넘어가서 한번 보시면 이런 리듬 부분들을 연습할 수 있는 것이 조금 더 쉽게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런 것들을 보시고서 이 부분들 딱 봤을 때 내가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. 내가 여기서 조금 막힌다 하시면 내가 한 번은 좀 다시 돌아가셔서 연습하고 오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예,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게 더 교육적인 효과가 더 나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립니다. 그 다음 해볼게요. 띠,
디가 디가 디라 디가 디가 디라 디가 디가 디라 다 요런 리듬이 나옵니다. 여러분들 다 앞에서 했잖아요. 그쵸? 예, 어렵지 않습니다. 맨 마지막 줄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렇게 됩니다. 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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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가 지자 지자 빰 따가 디가 빰.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16분음표 8분음표 요거 앞에서 하면 다 됐어요. 근데 우리가요 레솔라시도 레솔라시도시 레솔라시도시 이 부분이 있잖아요. 레솔라시도시 레라시도레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레에서 솔을 버리면 안 되고요. 솔을 버리시면 안 되고 마찬가지로 레를 너무 꽉 또 집어서도 안 됩니다. 그 부분만 신경 쓰셔가지고 레솔라시도시 레라시도레솔 이렇게만 좀 해결해 주신다 그러면 A21도 어렵지 않게 통과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자, 이 악보, 이 색소폰의 정석 1권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구매를 하셔서 보시면서 같이 또 공부하시면 더 효과적으로 좋으실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정광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